우리 권애영님, 2번 백일기도. 교회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100일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차였어요. 아픈 추억이 있는 제 추억송입니다. 그래서 아 진짜 기도하셨구나. 아유, 건강이 좋아지셨겠다 그럼. 예. 갑자기 코너 속의 코너 또 생각났는데. 어떤 거요? 삐삐 있었을 시절에. 언니 삐삐 썼어요? 그렇지. 파리파리 486 이런 거. 486. 비밀번호 486. 그때 음성 메시지 있어서 확인했더니 교회 오빠가 나한테 좋아한. 다고. 난 그냥 오빠로만 생각했거든. 뭐야? 그랬던 진짜. 생각나. 교회 오빠라고 얘기하니까.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? 그냥 끝. 내가 관심 없었어요, 진짜. 됐어요, 했어요. 거기까지. 오케이. 3058님, 잘 됐어. 제 애창곡이었는데 지금도 노래방 가면 항상 불러야 하셨습니다. 좋죠. 그러니까 저와 어쩌면 비슷한 학창 시절을 좀 보냈던 그러게요. 그 나이신 것 같아요. 아니 이것도 삼노래는 항상 이 도입 부분이 진짜 항상 좋아. 듣자마자 딱 알죠. 맞아요. 설정은님 1번 잘 됐어. 대학 시절 이 노래 노래방에서 엄청 불렀어요. 완전 광택감 대박이었던 의상도 기억나네요. 하면서 아 광택 있는 노래를 옷을 입었군요. 그 뮤비나 그 예전 무대 영상 찾아보시면요, 여러분들 그때는요 정말 은갈치 누가 더 반짝이니? 사이보고틱한 이게 정말 뭐 터보도 그렇고 맞아요. 굉장했습니다. 자 오명수님.